안녕하세요. 포스트 센스입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물병 매듭이고요. 자, 이 방법을 제가 저번에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방법과 좀 달라요. 그리고 미국인들은 좀 어렵게 하는데 자, 이 방법 또한 알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. 자, 선을 두 선을 겹쳐 이렇게 접었습니다. 반으로 접었죠. 그 다음에 이거를 들어서 이렇게 교차시켜 주시면 돼요. 자, 이런 모양으로 교차시켰죠. 교차시킨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걸 왼쪽에 살짝 겹쳐 주십니다. 이게 두 번째 방법이에요. 그러면 어떻게 여기는 그냥 그대로 냅두시고요. 그 다음에 또 가운데 있는 걸 한 번 또 꼬아 주셔야 돼요. 이렇게. 자, 꼬아 주셨죠? 아, 지금 밖에 천둥번개 치고 난리가 아닙니다. 자, 꼬아 주신 상태에서 지금 이 선이 제일 중요하거든요. 이 선이 밑으로 내려오셔야 돼요. 이 꼬아 주신 거 유지시키신 상태에서 내려오셔야 돼요. 지금 이 상태입니다. 이 상태인데요. 얘가 밑으로 통과해서 위로 나와야 돼요. 자, 보여드릴게요. 그러면은 꼬운 상태 여기를 잡아주시고요. 요거를 이 선을 밀어서 가운데로 해서 이렇게 빠져나오게끔. 요런 모양입니다. 자, 이 상태가 되면 이게 메인입니다. 메인이고요. 지금 얘하고 얘를 처리만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 친구는 요 선을 라인을 타고 나올 겁니다. 이렇게 돌아서 밑으로 내려오시면 돼요. 밑으로 이렇게 위치시키면 돼요. 밑으로 위치시켰죠? 그 다음 이 친구도 그냥 그대로 내려오시면 돼요. 그러면 매듭법이 완성이 된답니다. 이런 식으로 가운데 교차가 되고 매듭이 되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냥 잡아 당겨 주시기만 하면 물병 매듭이 완성이 된답니다. 이게 미국 사람들이나 외국에서 하는 물병 매듭입니다. 자, 여러분들 좀 하실 때 조금 애로사항이 있으실 것 같긴 한데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. 포인트를 다시 한번 살짝 짚어드리자면 자, 포인트는 선을 이렇게 접은 이렇게 반으로 접고 그 다음에 다시 반으로 위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주시면 여기 이제 교차시켜 주시면 돼요. 교차한 다음에 다시 한번 꽈주시고 꽈주시는데 이 밑에 이 여기도 꽈져 있죠. 밑에도. 근데 선을 밑으로 더 내려서 이 선이 이 가운데 안으로 들어와서 가운데로 빠지게끔 하시는 게 키포인트예요. 이렇게 포인트고 키포인트인데 지금 여기가 이게 나온 거 말고 양쪽으로 링이 있어서 얘를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. 얘는 밑으로 내려가게끔 선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시게끔 하고 또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앞쪽으로 그냥 내려오시면 돼요. 그 다음에 그냥 살짝 잡아 당기면 매듭법이 이렇게 똑같이 완성된답니다. 그리고 가까이 와서 걸어서 당겨주시면 물병 매듭이 완성되는 거죠. 자, 여러분들 궁금하시고 조금 더 모르시겠다 하면 슬로우로 영상을 보시면 더 쉬울 겁니다. 한 3, 4번 이상 보시면 따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. 자, 영상 여기까지 촬영할게요.